분단 70여 년, 말도 글도 생각도 너무 달라진 남과 북이 오늘 갑자기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뭘 하면 좋을까? 서로 살을 맞대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피어나는 형제, 어떤 준비물도 없이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씨름은 어�떨까? 분단 70여 년,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씨름만큼은 그 원형을 지키며 남과 북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며 웃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운동 씨름. 씨름은 하나다. 1980년대 전국민을 열광케 했던 국민 스포츠를 꼽으라 하면 단연 씨름이라 할 수 있다. 83년 민속 씨름위원회가 출범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씨름 전성시대에 그 서막을 열었는데, 첫 천하장사대회에서 한라장사인 이만기가 최고 체급의 백두장사를 꺾고 천하장사로 등극. 국민스타의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와 거인 이봉걸의 라이벌전에 이어 저돌적이고 진화된 기술로 씨름의 새바람을 일으킨 무서운 10대 강호동의 등장까지 화려한 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승부로 씨름대회가 생중계되는 날은 시내에 차가 없을 정도였다는데, 90년대 초에 출범을 시작해서 90년대 후반까지 인기는 이 TV 중계가 9시 뉴스를 뒤로 밀려내고 결승전만 1시간 반 정도를 할 정도로 국민적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죠. 이런 씨름의 인기, 북한에서도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추석을 전후해 대황초상 전국 민속 씨름 경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는데, 고향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관객들도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등 북한에서 씨름은 다른 어떤 체육 종목보다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순금으로 제작된 금소방울에 무게가 1톤에 달하는 황소를 부상으로 준다는데, 옛부터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로 발전되면서 이 재산의 가장 큰 의미와 그리고 부의 상징 그리고 이 힘의 상징인 황소를 주게 되었는데요. 북한에서도 큰 행사 때나 명절 때는 항상 씨름대를 하면서 전국 장사들이 다 모여서 시합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승 장사에게는 아직까지도 황소를 주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씨름을 즐겨왔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인 각조총을 보면 기골이 장대한 남자 두 명이 상대 어깨에 턱을 얹고 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엔 단오, 한가위 등 명절은 물론 모래사장이나 시골장터, 마을 한가운데서 경기가 열린 만큼 인기였다. 또한 남자라면 친구들과 우통 벗고 씨름으로 힘겨루기 한 기억 한 번쯤 있을 텐데, 씨름이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 어렸을 때부터 어느 곳이든지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은 자기의 기량과 힘을 뽐내고 재미있는 놀이로서 온 국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그렇다면 북한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대학교 씨름부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기술이 대체롭지 않고 한정적이고 의상부터 저희는 위통을 까고 하는데 좀 이 옷을 입고 하니까, 북한 거기서 씨름하면 다칠 것 같은데 땅바닥이 모래도 아니고 제가 가면 1등 할 것 같은데, 여기 천안에서 먹을 것 같은데. 모래판 위에서 시합을 벌이는 남한의 씨름과 달리 북한의 씨름은 매트 위에서 상의를 입고 서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한다는 것과 삿발을 잡는 법이 다르다는 걸 제외하면 남북한의 씨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4년에는 북한이 씨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돌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하면서 현재는 남북이 각각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가뿐히 드러매치고 안다리 기술에 걸려 넘어져도 마냥 즐거운 우리 민속운동. 한 뿌리에서 시작된 씨름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언젠가 우리를 연결해 주기를. 남북 공동 씨름대회가 열릴 그날을 기대해 본다.